상매가 볼록하니 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네요. 봄이에요. 살포시 벌어지고 있어요. 화단이 엄청 메말랐었는데 밤에 비가 좀 왔어요. 먼 산에는 눈이 덮여 있네요. 근데 여기 우리가 사는 곳에는 비가 내려서 이렇게 메마른 화단이 촉촉해져서 이 꽃무릇이 정말 싱그러워졌어요. 올여름 또 꽃무릇이 기대가 되네요. 사철 푸른 이 도토리 나무 좀 보세요. 조그만 도토리가 열리는 그런 상록수예요. 상록수. 그리고 여기 동백나무도 지금 꽃을 엄청 달고 있네요. 근데 아직 꽃은 아직 안 피고 있어요. 반갑습니다. 집에 들어오기 전에 화단 한 바퀴 휙 하고 꽃이 피나 봄 소식이 어디까지 왔나 보고 들어왔네요. 어젯밤에 이거 밖에서 비가 얼마나 왔는지 저 자느라고 모르지만 하여튼 밤에 밤새 화단이 촉촉할 정도로 비가 왔는데 이 아이들은 밖에 시래기 위해서 비를 맞았던 아이들입니다. 뭐 별탈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아요. 여기 내놓은 아이들은 뭐 1등은 아니지만 아 얘들아 미안해 1등 아니라고 했어. 하지만 햇살 보약 먹는 기회를 먼저 맞았으니까 얘들이 행운인 거죠. 하여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요 러블리 로즈도 햇살 좀 받았다고 여기 색감이 조금 벌써 달라지고 있네요. 자리 부족으로 해 없는 쪽에 해 안 드는 쪽에 있던 마디바도 이제 햇살 바라기 하러 바깥으로 나왔습니다. 이 신동은 언제 꽃이 피려나 정말 오래 걸립니다. 염자 이상으로 꽃 피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. 별의 눈물 꽃이 아직도 안 보입니다. 저 속으로 보이는데 하우스에는 벌써 폈더라고요. 근데 집 베란다에는 좀 늦죠 아무래도. 요 우주목들도 겨울 잘 났어요. 아이들이 푸르거나 말았거나. 저기 매직게임 보일드도 손을 한번 봐줘야 되겠는데 그리고 뭐하느라 그냥 분갈이도 못해주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. 구문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정말 햇살 못 보고 자란 하월시아 오쿠보 빅타입니다. 좀 쬐끔했거든요. 근데 이 둥근 화분에 거의 찰만큼 많이 컸어요. 한 3년 키운 것 같아요. 제가 키운 것만 해도 조금 했는데 제가 조금 넓다 싶은 분에 심었는데 이렇게 햇볕 한번 보려니 햇볕 보이면 얘들은 색감이 약간 짙어지거든요. 근데 방그늘에서는 초록하고 있다가 제가 반 햇살 조금 비치는 곳으로 옮겨줬더니 약간 색감이 짙어지고 있습니다. 베란다에서 키우기 딱 좋은 아이들입니다. 아이고 카랑코에 작년에 삽목해서 키운 아이인데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비쭉하게 외목대 형식으로 이제 꽃을 활짝 펴주고 있습니다. 이 핑크가 또 지나는 발걸음을 붙잡습니다. 오늘은 얘가 주인공이 아니라 지금 베란다에서 키우기 쉬운 하월시아 종류들 제가 소개드리는데 이 아이가 너무 예뻐서 또 제 눈길을 확 끌어당기네요. 밀레니엄 벨 겹꽃입니다. 이 아이는 레티우사라는 아이고요. 자구 떼서 제가 나눔도 했고요. 순둥하니 잘 큽니다. 이 아이가 도도손입니다. 햇살에 비쳤을 때 정말 보석같이 예쁜 이 화분이 좀 넉넉했는데 지금 꽉 차가고 있습니다. 이 아이가 수정입니다. 수정처럼 예쁜가요? 정말 투명한 색감이 너무 예쁘죠. 도도손의 진가는 이렇게 햇살에 비춰봤을 때 제일 아름답고 예쁘죠. 정말 물방울처럼 예쁘잖아요. 이런 아이들이 방그릇에서 잘 자랍니다. 수정도 햇살에 제대로 보여드립니다. 레투사 우짤하지 않고 짱짱하게 몇 년째 저와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자구 나오면 떼버리고 하니까 짜증나는지 자구를 안 주네요. 여기 하나 있다. 여기 나오고 있네요.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옵투사 금입니다. 저희 집에서 자지 잘 자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보면은 요 하나를 떼서 한번 독립을 시켜볼까 생각을 하고 있네요. 요 아이는 5층탑 정말 순둥하고 구멍 없는 다이소 그릇입니다. 여기다가 키우는데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한 번씩 물만 주는데요. 여기 물이 빠짐이 안 됐어. 제가 물을 심심하면 주거든요. 근데 과습이 얼만도 한데 이 아이는 물을 좋아하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.
그리고 이 아이는 이름을 몰라요. 얼마나 여기 진짜 조그만 아이들이었는데 이렇게 꽉 차도록 분을 메워가고 있습니다. 아, 여참에 여기 예, 그 베란다 안쪽에 있는 와 아이 우리 다육 달리맘께서 창 키워보라고 애기들 보내주셨는데요. 일전에 보내주셔서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자리를 잡고 색감도 예쁘죠. 달새아벳이랍니다. 이 아이는 베라가무라는 아이고요. 마가렛 에보니 워아인이랍니다. 아, 잘 자리는 잘 잡은 것 같아요. 다시 하월시아로 돌아가겠습니다. 제자리로. 옵투샤금 여기 중앙에 이 아이가 유난히 조금 크게 눈에 띄게 큰 아이가 중앙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너무 동떨어져서 얘를 떼서 화분에 이렇게 뿌리 내려서 심어놨더니 이제 자리 잡고서는 금기가 여기 막 이렇게 출현을 하는 거예요. 기특하다 하고 있습니다. 이 아이는 100원짜리 동전만한 아이를 제가 얻어서 키웠는데 이렇게 따글따글하니 꽉 채우면서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어떤 분이 자오옵투샤라고 하셨는데 자오옵투샤라는 이름은 붙여놨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. 이 아이는 새설입니다. 요 옆에 요 보이시죠? 요거보다 더 힘이 없고 작은 아이를 제가 주워다가 키웠는데요. 이렇게 라인 그려주고 씩씩하게 클줄 몰랐잖아요. 또 요런 자구를 하나 더 내었길래 그때 제주도로 보냈는데 제주도에서는 잘 자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. 너무 기특하다니까요. 이거 작은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자기 모양을 제대로 보여줄 때 정말 기특한 것 같아요. 요 아이도 뭐 포송포송하니 뭐 톱니바퀴 같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. 이름도 몰라요. 성도 몰라요. 근데 꽃대를 이렇게 길게 올려줬네요. 안 예쁜 꽃대를 너무 길게 올려줘서 잘라야 되겠어요. 그리고 자구 대장으로 소문난 자보금이에요. 또큰 아이들은 분리해서 제가 심어서 어디로 보냈고요. 짤짤한 아이들 지금 키우는 중인데요. 이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죠. 여기 이 아이는 정말 초보나 누구나 다 키울 만한 키워볼 만한 그런 아이입니다. 보이죠, 이 금. 아, 그리고 이 만상이라는 아이입니다. 여기 칼로 잘라놓은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너가 크고 있니 안 크니 싶을 정도로 자람이 늦은 그런 아이입니다. 그래도 좀 독특한 맛에 하나는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린 옥선이라는 아이인데요. 이 속에 보면 정말 투명한 얼음 같은 그런 새 입장이 그런 젤리 같다고 할까요? 그런 입장이 나오는 그린 옥선입니다. 이 아이는 이렇게 두 개를 작은 분에다가 제가 따로 심어 놨는데요. 이런 아이들은 햇볕도 안 타고 베란다 안쪽에서 지금 아주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. 햇빛이 부족한 집에서 아주 키우기 안성맞춤인 하월시아 종류들이죠. 그리고 이 아이는 기천금입니다. 이름이 너무 귀염죠. 이 아이는 파라는 아이인데요.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콩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. 아, 작으니까 더 귀여워요. 큰건뭐 예쁘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. 또이 작은 분에 이렇게 있으면 귀엽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도 이름은 모르지만 아주 탱탱하게 작은 아이였었는데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. 오늘은 이렇게 햇빛이 부족한 베란다 안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다육이들 소개해 보았습니다. 다육이 키우면서 늘 고민인 것이 햇빛 부족인데요. 이런 하월시아 종류랑 잘 선별해서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햇빛 부족한 베란다에서도 키워볼 만한 아이들 소개시켜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바람이 많이 부네요.